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3번의 제목은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 처신하였음. 제목이 길죠. 로마자 1번은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이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 처신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로마자 3번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고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3번에서 란영재님은 처음에 서두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메시지 3번의 중점이 뭐냐면 첫째는 엘리사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랍니다. 엘리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요 대행자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성직자 계급제도 에서 그런 것을 실행하는 것에서 나와서 이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사역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단계에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엘리사가 이제 예표로서 시대를 바꿨고 주님은 성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엘리사 그 전에 있던 신원자죠. 백성에게 유죄 판결하는 신원자로 침례 요한의 예표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로 오시는 신원자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북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신원자들이죠. 놀랍게도 북쪽의 신원자들의 둘 다 놀라운 사람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예표로 써 있는데 그리스도 예표로 써 있는데 일곱 가지 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꾼 거, 고친 거 있거든요. 그게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여리고의 수원지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음의 물이었죠. 그래서 다 이제 씨앗도 심을 수 없고 다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엘리사가 거기에다 소금을 뿌려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꿨습니다. 생명의 물로 바꿨어요.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온 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같다고 그랬어요. 물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고 포도주는 생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생명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 아홉 가지 예가 나오는데 다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의 예들이에요. 여기 이제 열왕기하 2장에도 같은 얘기예요. 나머지 보면은 이제 이 열왕기하 2장에 이런 여리고의 죽음의 물을 이제 생명의 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명의 원칙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또 4장 1절 7절 보면 그 신원자의 아내가 이제 다 가난해져 가지고 빚쟁이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그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기름 한 병밖에 없어서 이제 그 먹으면 죽는 건데 그 기름 많은 그릇들을 갖다가 이제 그 자꾸 버라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다 갚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또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19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데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2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 살리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엘리사는 여기 보면은 6일자에 3주 6일자에 보면 3일자네요. 3일자. 본래 그 요아스 시대에 열왕기하 13장 14절에는 정말 엘리사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가 그를 보고 울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 놀라운 사람인데, 그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는데, 열왕기하 13장 같은 장에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장사하다가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급하니까 이 사람을 묻다가 그냥 그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님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야생박의 독성 가루로 인해서 독성으로 인해서 죽을 수 없는데 다 죽게 됐잖아요. 먹는 사람 죽으니까 죽음에 독이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엘리사가 뭐를 했어요? 가루를 뿌리고 그 독성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또 신약에 와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 누룩, 그것을 독성을 예수님이 고운 가루이신 예수님이 다 제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때 이러한 그 천주교 이후에 정말로 많은 그 이런 독성 가진 이 야생 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어떤 소수의 책들은 생명을 공급하는 책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독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독성. 주님께 감사한 것은 해부간에 우리들은 워치만이나 위트리스의 그러한 책들을 보면 다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라피사들이 읽을 때 우리는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워치만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 100인을 이제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워치만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워치만이가 그만큼 처음에 젊었을 때 선교사들이에게 별로 환영을 안 받고 워치만이의 그런 가르침과 이런 거에 대해서 환영을 안 받았지만 결국 그의 그 워치마니아 위트니스리의 특징은 워치마니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이라면 위트니스리의 사역은 그용의 사역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 하나의 그 조화를 이루어서 시대의 사역 이상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는 뭐냐면 나병을 치료하는 건데 그 나병 치료가 열왕기하 5장에 그 나아만이 나오거든요. 나아만 이방인이죠. 이방인 나아만을 치료하는 것이 나오는데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과 또 8장 누가복음 17장에 나병을 많이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나병이 죽을 병이잖아요. 그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섯째, 물에 빠진 도끼머리. 도끼머리라는 건좀 이상하지만, 그 이제 빠졌을 때, 훈련생들이 큰일 났습니까? 빌려온 건데.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쭉 올라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다 이게 뭐에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래서 십자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예. 열왕기하 6장 1절 7절에서 이런 나뭇가지를 통해서 도끼머리가 올라왔는데 그 나뭇가지가 신약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곱째 조롱하던 아이들을 저주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죽게 되는데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인데 자 이러한 저주받은 세상에서 인생들이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든 사역이 결국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생명의 원칙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죽음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러한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들이 다 사망,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여리고가 나왔는데, 오늘날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사실은 저나 우리 모두가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근데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몸 안에 넣으시고, 이러한 이 생명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 정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주의 자비하심과 공의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오늘까지 제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의 우리의 고백이 우리 부부의 고백이라고 항상 이제 적어도 예, 한 달에 몇 차례씩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내 자신 주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저는 태어날 때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43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태어나고 나서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6.25 동란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어렸을 때그 먹지 못해서 제가 키도 못 크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여태까지 살려주고 살게 하고 더 놀라운 것은 1976년에 회복을 만나게 하고 회복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러한 그 몸의 생활을 하게 하고 주님의 이러한 은혜의 생명 안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한걸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3주 1일자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신성한 생명, 하나님 생명, 그렇죠? 피조되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생명이죠. 이 생명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도 공동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이 믿음 생활은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3주 6일자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이 나오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접붙였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야생 올리브나무였었는데 참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어떻게 돼요? 그 뿌리로부터 신성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하게 이런 접붙여진 상태에서 생명으로서 접붙여진 생명으로 살때 여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계속 기름 붓는 게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기름 부음이 바로 도장 찍는 것이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기름 부음, 도장 찍음, 보증 이런 것들이 뭡니까?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하락의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이제 영을 강조했습니다. 맑은 영,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 안에서 있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하락의 시대에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 주는 영이고 생명 안에서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누림이 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한쪽 끝은 이제 사랑으로서 이게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도착할 때 한쪽 끝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그 몸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이 회복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영광스러운 몸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3주 5일자인가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아우리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그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때 제수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일 동안의 이 태풍, 풍랑, 폭풍을 만났을 때 다 사람들은 죽었다 하고 이제 낙심하고 있는데 바울은 뭡니까? 주님의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서 먹어라.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그랬어요. 276명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건 뭡니까? 바울 속에 있는 놀라운 왕이시요 제사장인 그런 신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살고 바울을 통해서 확대되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표현되고 그러한 모든 이 환경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바울이 섰습니다. 이제 배가 다 파손되고 몰타라는 섬에 갔을 때도 거기서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이제 그 원주민이 이제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 추장의 아버지 열병을 고치고 거기에서도 많이 고치고 어쨌든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놀라운 사람들 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타난 것이죠. 바울이 항해를 통해서 태풍을 만나서 죽을 구배를 만나고 이걸 통과하고 또 몰타섬에서 이런 것을 통과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에서 온 형제들. 거기에서 온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환영해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미 바울은 그 로마서를 쓰기도 했지만 어떤 게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울이 오는 것을 벌써 로마에 있는 사람이 보디오에 있는 그 형제들이 알고 마중 나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정말 이 형제자매들이 나의 위로고 구원입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 그 얼마나 그 사도와 그 형제자매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을 맛보고 위로를 맛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항해에서 당한 그 혼란, 태풍, 폭풍을 경험하고 몰타섬을 거쳐서 로마에 갔을 때 이제 새집에서 그는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항해의 경험과 몰타섬인가요? 그 섬에서의 그런 경험들은 거기에 바울의 말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 공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경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와도
그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환경은 다 나중에 보면 몸에게 유익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보증할 수 있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기를 이러한 생명 안에서의 왕으로 타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로마자 3번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란영재님의 서두에서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은혜를 나타낼 수 있고 누리고 사역할 수 있는 은혜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종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타락한 기독교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회복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이러한 그 실제를 누리고 또 은혜 사역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서. 그래서 이 6장 17절, 3주 6일자의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생명줄을 던져서 자, 이 줄을 잡고 올라와라. 그래서 구원받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과정을 거쳐서 생명줄은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과 이러한 생명주는 영이 하나 돼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접붙이는 생명이 뭡니까? 이제 참 올리브나무의 생명과 야생 올리브나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생명이 한 생활, 한 생명을 가지고 한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연합된 영혼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그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로마에 가기 전에 당한 이 모든 환란을 거치면서 그가 그 놀라운 연합된 영혼에서 살고 행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한 모든 것이 바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표현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또 각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망이 깔립니다. 이러한 그 사망을 사망으로 이렇게 넣는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 연합된 영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바울이 이긴 것처럼 276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은 패배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의 어떤 환경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패배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 마지막 30절인가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또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지 않습니까? 다 끝내버렸어요. 세상과 사탄과 죄와 죄들과 계명의 율법과 이런 모든 옛사람과 이런 것들 다 끝내버렸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연합된 영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이제 나타나고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여기 엘리사가 그러했듯이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했잖아요. 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와 사무엘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이제 엘리사처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행하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왕기하 4장 9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이 뭐냐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저 우리 집을 지나다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봤듯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들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우리가 복음 전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우리가 복음에 우리가 복음. 예수님은 출퇴근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집안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분의 삶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이. 그렇다면 이러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사무엘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았잖아요. 공통점이. 그럼 여기 로마자 3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능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실패합니다. 신상한 생명, 이게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여기 로마서 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더욱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때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지금 이사 온이 아파트에서 한 번도 제가 무슨 뭐, 목사라든가 이런 거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뭐죠? 경비 아저씨들. 그분들이 목사님 댁이래요. 우리 집 보고 목사님 댁이라고. 사실은 저는 그 목사란 말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그건 뭡니까? 그들이 볼 때, 경비 아저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댁으로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면 아주 친절하게 문도 열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생활 가운데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야 되냐면, 열왕기 하 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구약의 엘리사, 모세, 사무엘, 또 신약에 와서 바울, 그리고 또 회복안의 오스만이나 비트니 시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